쌍용차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이 사전 계약에서 완판에 성공했습니다. 앞서 에디슨 모터스와의 인수합병 본계약도 법원 허가를 받는 등 SUV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.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. 쌍용차가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올해 생산 계약 물량을 모두 채웠습니다. 개인 고객들의 관심은 물론 렌터카 등 단체 주문도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준중형 SUV 주력 모델인 코란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한 코란도 이모션은 국내 전기차 모델 중 최고의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동급 경쟁 차종인 니로, 코나 등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띕니다. 쌍용차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새 주인을 맞이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쌍용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면 2천만 후반대에서 인수가 가능하십니다. 1월 11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 올해 22년도에 계약 계획 물량이 다 이미 완판이 되었습니다. 쌍용차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법원에 허가를 받았습니다. 인수 대금 10%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확보했습니다. 기업 회생 절차만 종결 지으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. 쌍용차는 지난해 내수에서 부진했지만 수출 판매량을 전년 대비 44% 늘렸습니다. 작년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향후 실적 개선을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연초 뉴 렉스턴 스포츠 앤 칸으로 올해 신차 론칭의 첫 스타트를 끄는 쌍용차는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선보이며 친환경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하반기에는 중형 SUV 신차 J100, 티볼리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일 전망입니다. 힘겨운 과정을 거쳐 에디슨 모터스라는 새 주인을 만난 쌍용차가 SUV 명가라는 타이틀을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.